안녕하세요. 공병호 싸움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최근 한 공식적인 석상에서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계신 분이 한두 가지 발언에 한번 집중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최근에 언론계와 경제계 일각에서 거론하고 있는 한국 경제 위기론은 과장된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경제계와 언론계에서 기성정결 부분에서 결을 제외하고 기성전 모든 부분에서 기업 키살리기라는 것이 자칫 경제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제기한 부분입니다. 뭐 어떤 발언이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발언이 갖고 있는 함축된 의미와 그 앞으로의 미칠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오늘 공병호의 싸룡에서는 분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와 같은 발언, 현상을 어떻게 진단해야 될 것인가? 경제보좌관의 발언이 아니고 아마도 그와 같은 발언을 대부분의 경제팀들이 공유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일 그렇게 공유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공유된 생각에 따라서 현재 경제 문제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시각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식으로 이분들이 진단하고 있을 가능성들이 높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모습은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경제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위기는 전혀 아니라고 이렇게 진단하게 되면은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발언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들이 바깥으로 기회를 잡아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발언을 통해서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은 현재 경제팀들이 경제 상황을 지나치게 안일하게, 지나치게 평화로운 상태로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추측이자 그런 진단을 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한번 정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가 제기해 볼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발언이 갖고 있는 의미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현상에 대한 분석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이나 한 개인이 판단을 잘못 내리게 되면은 가정이나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경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 실수는 한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거의 전 국민들이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따라서 그 발언의 진위 여부와 또그 발언의 파급 효과를 따지는 것은 단순한 그런 일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수 있죠. 그 발언을 듣는 순간 아마 경제팀들이 진영 논리, 진영 사고에 빠지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어떤 선악을 구분하고 진위를 파악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아주 익숙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밝음이 있으면 또 어둠이 있고 진리가 있으면 또 거짓이 있고 뭐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이와 같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가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또 부정적인 효과도 가지게 되죠. 그러나 개인을 넘어서 어떤 집단이 집단 전체가 그런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흔히 진영 사고 혹은 진영 논리 혹은 집단 사고라는 그런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진영 사고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 편은 옳은 것이고 상대편은 나쁜 것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할 수 있죠. 우리는 진실되게 하는데 상대편은 어떤 의도를 갖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있다. 막 이와 같은 부분들이 진영 사고, 진영 논리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진영을 어떤 진영 사고를 어떤 그룹을 떠나 가지고 국가 전체로 확대하게 되면 민족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진영 사고의 굉장히 확대된 그런 버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고는 자유로운데 진영 사고와 진영 논리를 빠지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진영 사고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민족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위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왜냐하면은 진영 사고에 일단 갇히게 되면 갇힌다는 표현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갇히게 되면 실상을 보지 못합니다. 눈이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어떤 남자가 사랑에 빠졌을 때 눈이 가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영사고에 빠지게 되면 어떤 특정 그룹이 자신은 절대 옳고 상대방이 거짓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상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잘못된 처방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그런 의견이나 진실된 그런 조언이나 충고가 있더라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진영사고와 진영논리에 갇히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은 지적인 겸손함을 유지해야 되고 개방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실상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항상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은 자칫 잘못하면 진영사고가 빠질 수 있죠. 여러분이 아마 역대 정부를 한번 되돌아보시게 되면은 항상 집권 초기로부터 시간이 가면서 고집이 세진다는 것을 아마 느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집이란 용어를 쓸 수가 있지만 실제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건 고집이라기보다도 그 고집을 추동하는, 견인하는,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엔진 부분은 집단사고. 우리는 옳다. 당신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당신들이 하는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진영사고와 집단사고와 타이밍을 놓치고 좋은 처방전을 동원한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면 그 다음엔 정책의 대상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두고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최악의 경우에는 위기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진영사고와 진영논리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두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만일 진영사고와 진영논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밀어붙일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뭐 그 결과의 가장 중심은 실기와 잘못된 처방으로 해서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끝을 낸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1997년도 외환위기 전후 상황을 보더라도 이렇게 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1997년도 그 연초부터 주요 기업인들, 생각 있는 기업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제기가 됐지만 그 당시는 뭐 거의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죠. 전번 정부의 말기 과정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진영 논리가 아주 지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옳고 상대방은 다르다.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고집을 피우고 불통으로 일관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이란 것은 뭔가 하니까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우려하게 되는 것은 뭐 이렇게 공격을 하다든지 무슨 뭐 까닭 없는 비평이나 비판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 어떻든 비용을 치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비용을 치르게 되면 너무나 비참해지기 때문에 그 발언을 문제 삼고 또 제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진영 논리와 진영 사고에 갇히게 되면 진실을 직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실상을 직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을 직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게 되면 세상살이는 그냥 슬쩍 뛰어넘는 게 참 없다는 생각이 들죠. 10대 때 공부를 하지 않으면 20대 때 좀 어려움을 겪고 또 20대 때 준비가 되지 않으면 30대, 40대 어려움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 경제라는 것도 건너뛰는 법이 없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야기죠. 돈이 많이 들 때는 어렵습니다. 돈을 어디서 구해야 되니까. 그러나 돈이 들지 않는 문제는 생각만 조금 바꾸면 해결이 될 수가 있죠. 저는 최근에 한국이 앓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때 항상 제 자신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란 것은 자원의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인재 부족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의 부재 문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각의 문제다 이야기. 견고한 생각의 틀을 벗어날 수 있으면 한국은 얼마든지 지금도 더 도약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나라다. 이번 문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경기는 반드시 진영 논리가 필요하죠. 우리 팀이 있으니까 반드시 상대방을 깨부셔야 되고 이겨야 되죠. 반드시 진영 논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스포츠를 응원하실 때는 뭐 그 자체가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 진영 논리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경제라는 것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란 건 서로가 윈윈하는 것이죠. 주고받는 것이죠. 누구에게 박해를 가하면 다른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뭐 이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정책이 지금 통계로 보면은 그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끼친 것, 그분들의 가장 큰 피해를 남긴 거죠. 그건 뭐 경제이론으로 충분하게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선의에서 출발한 그런 정책이라도 가장 경제적으로 하위 계층부터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밝혀진 이론적 결과인 거죠. 따라서 경제가 스포츠 경주가 아니다 이야기죠.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고 교환의 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영 논리와 진영 사고로부터 이성과 합리와 논리가 지배하는 사고로 이행을 하면은 얼마든지 해법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게임이 아니다. 기업의 기살리라는 것이 뭐 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수층에 혹은 기득권층의 공격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나라 생각하는 마음은 모두가 다 일치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의 틀을 벗어나면 되는 것이죠. 진영사고를 벗어나면 되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이번에 경제보좌관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현재 경제는 위기 상황이다. 두 번째는 위기 상황이 보이지 않는 것은 진영사고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진영사고를 고집할 경우는 실기와 엄청난 코스트 지불과 잘못된 해법으로 연결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문제는 생각의 문제고 진영사고와 진영 논리의 방법을 벗어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첩경이다. 이 점을 한 번 더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병호의 사롱에서는 최근에 경제보좌관의 반응을 통해서 본 진영사고와 진영논리의 문제점을 제가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